안녕하세요. 강연의 날기날기입니다. 요즘 배우 윤여정 씨의 오스카 여우주연상 수상을 받으신 그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윤여정 씨의 성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는데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윤여정 씨의 그 같은 동료분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일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화 씨가 나와서 윤여정 씨와 대기실에 있었던 에피소드 등을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못마땅한 후배가 있을 때에는 얘기를 딱 하셨다고 하죠. 뭔가 마음에 안 들 때에는 직선적으로 말을 했다는 얘기를 해주면서 다리 꼬고 앉아니 지금 건방지게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었고요. 전두환 씨와 시사의 장면에서도 꾸미지 않는 그런 말씀, 유명한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할 말을 다 하는 그것도 농담을 섞어가면서 직설 멘트를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좋은 거 있잖아요. 정말 못 알아듣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그 모습을 또 좀 보여주셨고요. 힐링캠프에서는요, 윤여정 씨가 독설로는 선배도 없다 라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 힐링캠프에요. 노희경 작가가 나와서 그 남훈이 선배와 있었던 에피소드를 말해주는데 남훈이 선배를 대놓고 연기를 못한다 라고 하니까 이 노희경 씨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윤여정 씨가 이상한 건 어떡해, 근데 울 정도는 아니지 않니? 라고 일화를 이야기해주면서 본인도 생각이 안 난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당황한 모습도 이렇게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 그런 독설적인 어떤 그런 모습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힐링캠프에서요 매우 인간적이고 배려 깊은 모습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9년 만에 힐링캠프에서 다시 만났던 한혜진 씨와의 일화에서 그때 신인이었던 한혜진 씨가 주인공을 맡았는데 지각 한번 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쓰러웠다고 해요. 근데 이제 스태프들이 주인공이었던 한혜진 씨를 똑같이 아침에 일찍 본인들과 똑같은 시간에 부르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스태프한테 좀 더 여유로운 시간을 줘야지 드라마의 주인공이 집중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촬영장에 너무 일찍 혜진이 부르지 마!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그 에피소드를 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한혜진 씨가 정말 그때 처음 듣는 그런 따뜻한 배려의 그 말, 모습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눈물을 짓게 해서 또 놀랬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윤여정 씨와 한혜진 씨의 따뜻한 동료애를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윤여정 씨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 안 해본 연기가 없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렇게 열심히 했던 모습 속에서 또 열심히 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표현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윤여정 씨는 김연아 선수와의 그런 얘기들로 이루어지는데요. CF 현장에서 아무 말도 없이 끝나는 바람에 서로 묘한 일이 있지 않았느냐라고 오해를 샜다고 합니다. 사실은 만났을 때 김연아 선수에게 텃세를 부렸다, 김연아 선수를 마음에 들지 않아 한다라는 소문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을 인식했는지 바로 김윤여정 씨는 그날의 일을 다시 얘기를 하면서 바로잡기 위해서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MBTI 유형이 서로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MBTI, ISTP 유형으로 둘은 똑같은 유형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MBTI에서 ISTP는요, 낯가림이 심하고 마이웨이, 관심 분야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남들에게 좀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STP는 아주 자기 재능에 집중하는 나머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간섭받는 것을 좀 싫어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을 이해를 하면요, 우리가 충분히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까지 윤여정 씨에 대해서 살펴본 ISTP의 유형, 정말 도움이 되셨나요?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